안녕하세요. 다가진 약사 윤소정입니다. 한 달 만에 초대 배우 은지입니다. 아, 건조함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제가 겨울만 되면은 손끝, 발끝 다 뜨고 입술끝도 다 터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바세린을 쟁여줄 시기가 돌아왔는데요. 근데 제가 어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바세린이 안 좋다는 그런 카더라가 들려와서 약사님께 여쭤보려고 가져왔어요. 누가 그래요? 바세린 안 좋다고? 인터넷. 네. 한동안 그 뉴스에 나왔었죠. 바세린이 석유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야, 내가 쓰는 게 석유는 시커먼데 이건 하얗잖아. 그렇죠. 이런 얘기부터 해서 엄청 논란이 많아서 쓰고 있던 거를 와서 반품해달라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 이거는 석유 찌꺼기인 로드왁스에서 추출한 페트롤리움이라는 성분이에요. 그 성분이 사실은 되게 부들부들하고 보습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바세린을 사용을 하게 된 건데, 사실은 이것도 처음부터 아 이게 좋으니까 써야겠다라고 했다기보다는 이 찌꺼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찾아보고 어떻게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했는데 너무 부들부들했던 거죠. 보습력도 좋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 바세린. 아 그렇구나. 어쨌든 석유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썩 몸에 좋지는 않겠네요. 사실은 이게 피부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습 효과를 위해서 바르는 거기 때문에 흡수는 거의 안 돼요. 아, 그래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 피부도 나름 장벽이잖아요. 나쁜 거를 들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보습이나 이런 진정 효과로 일시적으로 쓸 때는 몸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입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성분을 입술에 바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침을 묻히거나 밥을 먹는 과정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구나. 그 페트롤리움이라는 성분을 조금 더 정제를 해서 우리가 인체에 무해하게 만든 이런 바세린 립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바세린이 건조해서 좋다, 뭐 입 주위에 바르는데 상관없겠지 하지 마시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이거는 그냥 피부에 두고 이거를 입술에 바르면 돼요. 이렇게 챕스틱이나 요즘에 5Y 이런 성분에도 다 바세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챕스틱 같은 경우는 또 낮에 바르는 용, 밤에 바르는 용. 밤이 좀 더 보습 효과를 오래 유지되게끔 해주죠. 그리고 데이는 이제 냄새를 싫어하는 분이 있어서 냄새는 거의 없고, 밤에는 좀 숙면을 도와줄 수 있게 캐모마일 성분이 들어있어서 입술에 바르면 또 콧하고 은은히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사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게 바세린으로 가슴을 키울 수 있다, 가슴 크기를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카더라가 엄청 유행했었어요. 바세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르면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사지하기가 되게 좋아요. 제 경험을 따라보면 산후조리원 같은 데 가서도 몸이 되게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는데 일시적으로 거기를 마사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 근육이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으니까 약간 뽕긋하게 부풀어 오르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몇 날 며칠 유지되는 게 아니라 딱 그 일시적으로 그 상태에만 자극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바짝 되면서 거기가 뽕긋해지는 거지 커진다 이거는 조금.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쓰실 때는 약국에서 사실은 올리브영에서도 팔고 되게 많이 파는데 내가 뭔가의 질환 때문에 뭐가 좋다라고 해서 사실 때는 올리브영에 사실 물어봐도 얘기해 주진 않잖아요. 약국에 와서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다니시는 피부과에 여기에 바세린을 발라도 괜찮을까요? 물어보시고 쓰시는 게 조금 더 유용하실 것 같아요. 이게 기름 성분인데 저희가 화장 지울 때 그런 오일 아니면은 그런 밤 클렌징 같은 오일. 네, 그런 걸 기름 성분으로 같이 녹여서 지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바세린으로도 화장을 지울 수 있나요? 네, 지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비싼 화장품 지우는 클렌징 막 그런 거 안 사도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그냥 유분기가 있어서 급할 때는 내가 아 정말 그걸 못 가져왔다 해서 닦을 수는 있지만 네. 이거를 바른 다음에 세안하면 깨끗이 씻길까? 나는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거. 네. 오늘은 바세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바세린 되게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알고 쓰면 진짜 좋지만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